안녕하세요, 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바로 이거.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게 어릴 때 많이 가지고 놀던 매직 링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건데, 그래서 오늘 매직 링을 3개가 아니고 10개가 아니고 무려 100개를 준비해왔습니다. 매직 링 100개로 무엇을 하느냐? 바로 이거를 이렇게 놓으면 쭉 내려가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위아래로 움직이다가 점점 멈춥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잡고 있는 위에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 보세요. 3, 2, 1 놓는다.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오! 이거 안 신기하다고요? 자,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늘어 있다가 놓으면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공중에 떠 있습니다. 일명 공중부양.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손을 놓으면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이게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매직 링을 놓으면 보세요. 지금 이게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위에 부분이 밑으로 갑니다. 아직 공중에 떠 있어. 그리고 이게 원상태로 돌아오고 나서는 같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하나 플러스 하나에서 짜잔, 두 개입니다. 이걸로 해보자. 여기 위에 올라가서 떨어뜨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뾰꿍.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매직 링 이거를 낙하. 오오, 엄청 많이 늘어나. 준비하시고 3, 2, 1 간다. 이게 허밥이 손을 놓자마자 그대로 땅에 닿는 게 아니고 공중에 뜬 상태로 수축을 해서 원상태가 되고 나서 땅에 떨어집니다. 그 사이에는 공중에 떠 있어. 오,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 두 개가 아니고 3개, 4개, 5개, 6개, 100개 엄청 많이 연결해서 하늘 위에 올라가서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오, 그럼 이제 매직링 10개를 준비해서 붙이고 10개 매직링을 하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끝부분과 여기 끝부분을 이렇게 합쳐하겠습니다. 테이프를 반만 합체를 하고, 그리고 여기만 붙이면 무게중심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다리 올라가서 오, 여기서 이제 이걸 내리면 보셨죠? 공중부야. 이거를 이제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3개, 4개, 5개, 6개, 8개 이어 붙이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합체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를 여기 가서 자, 아, 떨어뜨렸다.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여기서도, 아, 잠시만, 이거 봐. 봉에 꼽아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 애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아. 늘려서 떨어뜨려 보려면은 아파트에 올라간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다리차를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다리차를 불렀습니다. 가자. 여러분들, 이걸 하기 위해서 약 50m 사다리차를 불렀습니다. 야, 오, 엄청납니다. 여기에 링 10개 합체한 거 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벨트를 착용해서 여기 묶을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올라가 봅시다. 빠바바바, 가자! 나를 따라라! 야! 어이, 무서워. 야! 어이, 무서워. 여기 지금 10m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럼 이거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그럼 준비하시고 간다! 간다! 오! 오! 더 올려주시겠어요? 땅이 닿았어. 쭉쭉쭉쭉 올라간다. 와,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링이 바닥에 닿아 있습니다. 우와! 오! 오, 무서워. 오, 엄청 높아.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약 50m 올라왔는데 링이 계속해서 바닥에 닿아 있습니다. 그럼 링을 조금 올립시다. 그럼 가보자. 와! 오! 오! 오, 이거 공중에
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이거 확인하러 가보자. 다시 해봅시다. 이번에는 여기 두 개 챙겨갑니다. 하나, 둘. 한번 하늘에 올라갔을 때 여러 번 시도하는 게 좋잖아요. 그럼 이제 도전을 해보자. 공을 빼고. 에쿠, 잠시만. 매직 링이 사다리 차 위로 올라가 버렸어. 이럴 줄 알고 하나도 준비해 왔지. 발사! 퓨! 퓨! 우와, 바람 엄청 많이 불어. 우와. 바람이 지금 너무 많이 불어서 우리 연구소 입구 쪽으로 날아갔어요. 자, 그럼 이거 놓아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매직링이 사다리차를 공격했어. 여기 사다리차가 있었고 우리가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갔었는데 매직링을 떨어뜨렸어요. 밑으로 일자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때 갑자기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가지고 매직링이 옆으로 가서 사다리차 위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잠시만, 여기 봐. 야, 여기 옆집에 들어갔네. 이거 빼자. 야, 사다리차 위에 매직링이 올라가는 거는 또 처음입니다. 원래 이 매직링을 100개를 연결해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10개만 해도 바닥에 다 알랑말랑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5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바람의 공격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럼 다시 가보자. 간다. 마지막 기회다. 꼭 성공하자. 지금 약간 바람 별로 없거든요. 자, 지금 간다 이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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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좋다, 좋다. 지금 바람 안 불어. 오, 자. 3, 2, 1.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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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발사! 오! 됐다. 오! 됐다. 위에서 봐서 정확하진 않지만, 된 것 같거든요? 오! 밑에서 됐다고 사인이 왔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하나, 둘. 그러면 세 개. 빰빠라바. 가자! 가자! 하나 떨어지고, 두 번째 거 떨어지고, 오오오오! 세 번째 거 떨어진다! 오! 잘 가라! 잘 가라! 잘 가라! 한순간에 사라졌어. 결과는? 모르겠다. 아, 좋네. 왜 안 내려가지? 왜 안 내려가지?